갑시다. 자, 다음 파송 우측 상단의 주인공 찾기. 어우, 다음 파송이 오늘 시청 많이 하시네. 82분이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아프리카 현재 105명 시청하시고 계시네요. 아프리카는 우측 하단에 즐겨찾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는 왼쪽 아래 조마문 누르시고 조마문 유튜브 구독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스타크래프트도 본편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이 미션이 완전 디아블로 같은 느낌이야? 그러긴 하네. 디아블로 확장팩에 나오는 보스가 이런 데서 나오잖아. 뭐야? 저 뭐야? 뭐야? 아, 혼종이잖아. 오, 뭐 죽었어? 캐리건? 아니, 야, 이런 데 독고다이로 오셔? 여왕님이? 믿지 마. 믿지 마. 저걸 믿냐? 우와, 저입 찢어버리나, 저거? 아니, 야, 혼. 우와! 우와, 캐리건이 이렇게 약해? 어, 저 뒤에 본 사진 저 그대로네. 아니, 캐리건이 이렇게 약해? 혼종 한 마리한테 안 된다고? 캐리건이 저그의 우두머리 아니었어? 팔을 맞추네. 운명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군. 와. 운명을 더 거스르지 말자. 뭉쳤다, 뭉쳤어. 이제 웬만하면 칼 꺼내면서 난 다녔을 텐데. 진도가 빠르네요. 두 커플이 잘 되기 바랍니다. 성소에서 이곳을 통합의 사원이라고 부른다. 젤라가 미안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거라고는 혼종밖에 없었어. 며칠 동안을 싸웠지 큰 성과는 없었어. 아니, 캐리건이 왜지 동료를 못 데리고 오지? 이런데 울트라 리스카 20마리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진실 전당을 찾는다고. 두 종족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성소가 잠든 아, 젤라가를 깨울 방법을 알려준다고 말이지. 난 예언 따위엔 아무 관심 없어. 하지만 우리 사이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렇게 함께 섰다.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다. 야, 아니, 어떻게? 스토리가 반 정도 온 거야, 나 지금? 반드시 승리하리라. 우와, 캐리건을 내가 어서 말해. 내 캐리건도 내가 조종하네. 성소를 향해 출발하자. 자, 스케줄 하나일 봅시다. 때 우린 강하다. 우와, 미래는 우리의 반 정도 것이다. 왔어요? 아르타니스가 치명적인 피해를 받으며 3초 동안 무적 상태가 된다. 이거는 패시브 별의 바람. 아르타니스와 주위 모든 아군 유닛이 체력을 300만큼 치유하고 보호막을 200 회복시킨다. 아, 이게 가장 필요하네. 의지의 힘, 보호막 재생 속도가 300%만큼 증가한다. 초당 1%의 체력이 회복됩니다. 힐러인데, 이거? 말해. 에너지 폭발. 캐리건의 원거리 있는 대상 유닛 또는 구조물에게 300의 데미지 줍니다. 이게 그거 아니냐? 어? 와.
그게 오히려 없네. 그만 이게 사이오닉 스톰 이런 거 비슷한 거 있는데 얘 뭐 소용돌이 같은 거 막 쓰던데 그게 없네. 맹독충 생전. 하고 싶은 말이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갑시다 일단. 하나일 때 우리 어서 말해. 가자. 답이 필요해. 운명이 우리를 뭐지? 캐리건을 좀 앞에다 두겠습니다. 사원에 수호병들이 있는 모양이군. 내가 처리하지. 와, 야, 이거 스킬 쓸 필요가 없네. 데미지 미쳤네. 강력한 힘이 깨어나. 이건 뭐야? 순수한 형제, 순수한 정수, 너희 힘을 증명하라. 야, 맹독중, 맹독중. 어그로 끌게. 함께라면 우린 강하다. 해보. 그러니까 피조물 안에 열쇠가 있었군. 좋은 정보야. 불러라 이씨 불러. 야 먼저 얘로 정찰합시다. 이 장치에서 이거죠? 대량 에너지가 발산된다. 이것들을 아싸. 우리의 지식. 이걸로 정찰합시다. 우리의 유산이요. 조심해. 가라. 뭐지? 빨리 말. 새벽이 다가온다. 말해봐. 나의 하고 싶은 말이라도. 뭐 운명 반드시 승리. 두 개 컨트롤하니까 둘 목소리 겹치는 거 쩔어. 씨. 또 다른 피조물이야. 문을 열려면 이 피조물을 파괴해야 돼. 뭐지? 빨리. 사이오닉 능력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야야 치료했어요. 뭐 변화를 열쇠가 보이자. 이 틈 건너편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느껴진다. 캐리건 여기 있어라. 내가 조사해 보겠다. 야 이거 너가 혼자? 우리를 기다린다. 어디로 가려고? 함께라면 우린 강하다. 여기를 어떻게 가? 전멸도 없는데. 와 번개 돌진으로 이거 전멸처럼 쓸 수 있어. 캐리건. 비조물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 아니 이런 낚시를 봤나? 어서 말해. 우리에게 나중에. 이게 우리의 것이다. 지금 아프리카 모바일 화질 낮춰도 버퍼 있어요. 여기까지. 운명이 우리를 기다린다. 말해봐라. 하나일 때 우린 강하다. 운명은 우리의 편이다. 성소가 아직 작동한다. 우리의 두 종족이 이 성소를 가동시킬 수 있어. 고로 내 손을 잡고 영화를 보러 가자. 저기 성소가 힘을 모으고 있다. 곧 활성화될 것이다. PC는 버퍼 없죠? 뭐야? 당신 친구들인가? 그럴 리가. 아몬의 병력들이 사원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찾은 모양이고 저들을 감염된 테란들이죠? PC는 멀쩡해요? 당신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 진짜 언제쯤 가벼워질까 아프리카 플레이어가.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예. 간혹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마모님 방송만 버퍼가 걸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인터넷 문제는 아니고 제가 고화질 방송을 하다보니까 좀 그래요. 근데 다음 파서 문제가 없어요. 인터넷 문제는 확실히 아니에요. 야 뭐야 계속 나오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오 뭐야 공중공격도 하는구나. 우와 뭐 어디서 뭐 어떻게 공중공격 하는거지? 뭐지? 난 군대 진짜 세다. 어서 말해. 나의 동족을 섬기. 이제야 보인다. 처음은 공에서 태어난 젤라가였다.
잘 나가였다. 잘 나갔어. 신성한 목적은 생명을 죄송합니다. 무한의 순환을 영속시키는 것. 새로운 우주가 창조될 때마다 젤라가는 물리적 형체를 취한다. 그 형체가 파괴되면 다시 공허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지금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우리가 중추석을 조립해 이곳으로 찾아오길 기다려왔다. 갑자기 스토리가 좀 산으로 가는데? 아무래도 칼날을 통해 나의 동족을 지배하며 그들 안에 기거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형체가 없다. 놈을 기사단으로부터 분리하면 공허 속으로 내쫓을 수 있다. 움직이지 알타니스, 아직 갈 길이 멀어. 스토리가 좀 산으로 가면서 둘이 데이트하는 느낌? 말해. 가봅시다. 뭐, 가자. 고척들이 사원 안으로 더 밀려나올 거야. 조심해야 돼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고. 야 이거 공중 공격할 때 이거 봐. 배에서 나가는 거야 이게? 어디서 나가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리얼 궁금해. 나 보고 싶어 한번. 빨리 애들 죽여봐. 어? 배 아래에서 나갔는데? 뭐지? 하나일 때 우린 이게 이쪽 통로는 정력이 좋아 아주 그냥 얘가. 우리를 기다린 여왕이 듣고 살다리 정신이 팔려. 놈들이 비조물과 싸우고 있을 때. 야야야. 아 공격하는구나. 그냥 그 사이로 지나가라는 줄 알았네. 와 개쎄. 야 진짜 쎄. 하고 싶은 말이라. 변화를 막게 해야 방법은 하나뿐. 여왕이 듣고 있. 반드시 승리. 나의 동족을. 어떤 얼간이가 나를 공격하느냐. 어떤 얼간이가 나를 공격하느냐. 이쪽 통로 역시 막혔다. 잠깐. 원정이다. 나의 어서 말해. 뱀파이어. 말해.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뭐지? 뭐지? 빨리. 반드시 승리. 말해봐라. 울라라가 너희의 무덤이 되리라. 사신이네, 사신이야. 방법은 하나뿐. 뭐지? 어서 말해. 혼종이 근데 제일 센 것 같아. 혼종이 최강인 것 같아. 요즘 앱에서만 센 줄 알았더니 진짜 세네요. 하고 싶은 말이라도 난 계속 찾아나가겠어. 이게 원래 뭐 어떤 게임이든 애니든 반반 섞인 애들이 진리 아니니까? 예를 들면 손오공 아들이 손오반이 손오공보다 센 것처럼, 이누야샤가 요괴다 때려잡는 것처럼. 어서 말해. 어 나왔어. 잠깐은 숨을 돌릴 수 있겠군. 앞장서 아르타니스. 야야 는 왜 그거 네가 앞장서세요. 운명이 우리를 기다린다. 이 성소는 온통 그림 문자 투성이군.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지? 성소와 교감한다는 건 단순히 그림 문자를 읽는 것 그 이상이다. 이 돌을 구성하는 이 돌을 구성하는 원자 하나하나가 모든 의미와 모두 의미와 목적이 있어. 단순한 돌이 아니라는 거지.
젤라가가 이 우주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곳 울라르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우주의 종족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 우리도 그중 하나였다. 그때마다 그들은 자기 자손들의 잠재력을 관찰하고 확인했다. 허나 절대 간섭하지 않았다. 무슨 신 같은 존재네, 우주 창조론이야? 운명의 선택을 받은 두 종족이 나타났다. 하나는 순수한 정수, 무엇으로도 변할 수 있는 불굴의 정신. 그리고 순수한 형체, 엄청난 사이오닉 잠재력을 바탕으로 젤라가의 정수를 품을 수 있는 존재. 창조신이네 완전. 선수한 정수와 형체. 만들어 놓고 참견 안 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하지만 이거 봐, 간섭 안 한다고 하죠? 조금 이해되네요. 우리 동족을 진화시켰던 건 아몬이었군. 우리가 젤라가로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어. 아몬이 동족을 진화시켜? 조금만 더 가면 원하던 대답을 들을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혼종을 만들어낸 애가 아몬이란 얘긴가? 이곳이 마지막 전당일 것이다. 잠깐, 문이 열려 있어. 피조물은 파괴됐고. 성소가 공격받고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신은 적을 만든 게 아닌 거야. 그리고 참견도 아예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누군가 이 혼종을 만들었단 얘기지. 그게 바로 아몬이라는 거야, 그렇죠? 나의 동족을 여왕이 듣고 있노라. 자, 가자. 성소로 가자. 새벽이 어서 말. 변화를 맞아. 자, 뭐지? 빨리 말. 혼종 애들은 역시 막강해. 아르타니스를 어태커로 두고 됐어. 강하다. 가자. 하고 싶은 말이. 새벽이 다가온. 말해봐라. 어둠의 신께서. 우와, 이게 뭐야? 이건 너희 죽음 많이 나온다. 우린 그 위험을 실현시키리라. 파라 엠파이어시 함께라면. 뭐지? 어어어. 우리를 기다린 정력. 아, 떨어지네. 진짜 사신이야 사신. 하염으로 우린 다시 태어나리라. 죽어서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캐리건이 제정신이 아니래. 어서 말해. 반드시 승리하리. 뭐지? 아니야, 둘이 대답하는 것 같지 않냐? 둘이 계속 누르다 보니까. 대답은 말해봐라. 운명이 우리를. 뭐지? 그치? 빨리 말해. 둘이 대답하는 것 같지 않냐? 하고 싶은 말이라도. 나의 맞아. 동족을 섬기리라. 여왕이 듣고 있노라. 변화를 맞이해야 한다. 어서 말해. 말해. 저들을 말해. 시면으로 인도해라. 새벽이 다가온다. 함께라면 우린 강하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대담한 계획이고. 아, 이게 태양속이 많아요? 근데 시간이 얼마 없는데?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은 저쪽에 가는 길이긴 한데. 이거 뭐야? 젤라가 장치. 아, 태양속 얻었다. 어차피 다 들릴 때는 다 들렸어. 근데 아, 잠깐만. 태양석 하나 남았었네.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우리의 운명이 있다면 하나는 내가 놓쳤네. 괜찮아요. 저 정도는 솔직히.